인면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동국이상국집 2교부 13세기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포이 변하니 감은 정말 성해지고 토끼가 나오면 물은 저절로 영험해진다. 신은 물에 반 비단 명주라고 일컫고 물결에 씻긴 솥, 돌, 숫돌로 쓰기 좋다. 콩잎 먹는 머리 흰말매어 두어야 하고 언덕의 학 우는 소리 들을 만하다. 우유죽 이 솥에서 끓어오르고 인면주가 병에 가득 담겨 있어라. 백사마라는 칭호가 비루하다고 맹청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나 해서 동국이상국집의 인면주의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이나 먹히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요.